XSFM입니다. PODER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마지막 사연까지도 예, 두 번째 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예, 두 번째 달보다 조금 덜 유명할 정도로 유명한. 그렇죠. 부산에서 예, 멀리서 오는 남자와 번개로 예, 마라톤을 계획하셨다가 지 혼자 마라톤만 하고만. 네. 네. 그거 들었어. 문효연 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초기 그 새누리 요파 씨의 초기 멤버죠. 새누리 요파 씨의 초기 사연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소개되시는 분들은 자기 소개 당당해요. 문효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효연입니다. 작년 8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건축 도면을 그리는 게 제 일인데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가 되어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처럼 취업 잘 되는 때는 한 나이 서른만 돼도 겪는 일이죠. 창업했다 망해서 다시 들어가기. 예. 기존 회사의 사무실은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인집 거주하는 주택가에 위치한 꾸질꾸질한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존 회사는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남자였고 남자들과 같이 화장실을 쓰는 것도 싫었고 위치가 주택가라 늘 주차 전쟁이며 계란이 왔어요. 컴퓨터 삽니다. 금리 삽니다. 하는 등등의 소리도 좀 살려주세요. 싫었어요. 좀 살려보시다. 지적 들어와. 예능에 대한 지적은 지금 게스트한테 받아보는 건 완전 처음이에요. 아유, 좀 살리셔야지. 이렇게 말로 때리신다고요, 이렇게. 아, 이런 분이요. 이런 거. 아, 이거 되게 날카롭지 않고 둔탁하네. 광역 데미지를 맞은 기분입니다. 아, 깜짝이야. 아, 계란이 왔어요. 한번 하세요, 그럼. 네. 본인이 하고 싶으셔서. 하세요, 한번 봐. 하세요, 편집해드릴 테니까. 계란이 왔어요. 맞네요, 맞네요. 네, 네. 정확한 보컬. 또 그리고 그 김현보 씨는 지금 TK어를 쓰시는 것으로 아. 네. 예 해석이 TK, 되고 있는. TK 아니요, B 아니 저기 부산. 아 BK어를 죄송합니다. 달라졌지. 네, BK 부울경어를 쓰시는 것으로 모아서. 네. 그리고 또 서울은 이런 차 지나다녀도 그렇게 저 가락 있게 안 하셔요. 네. 요즘은 안드로이드가 해요.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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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런 주택가에 살기 때문에 알거든요. 혼자가 된 저는 멋있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죠. 취업 처음 할 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실 더군다나 네,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그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네. 로망이 있었겠어요. 아, 그렇겠구나, 더. 네.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공연하는 공연장 가보고 아, 뭐 이래 이러면서 그쵸. 승질내고 근데 감히 선배들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은 다 있잖아요. 부산의 오피스 중심 센텀시티에서 요즘 유행하는 소호 사무실에 입주했습니다. 아, 센텀시티 시티 엄청 큰 그런 단지죠. 네. 해운대 네. 해운대 그쪽. 그죠. 그 소호란 한국말로는 호구를 뜻하는데 왜 그런지 보시죠. 네. 소호 사무실란 책상, 의자, 프린터, 팩스, 탕비실, 회의실, 안내데스크 등등 모든 업무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아. 수십 개의 작은 방 중 하나를 각각 임대해주고 저는 몸과 컴퓨터만 들어가면 되는 곳입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공간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문현 씨 일단 네. 구리지 않은 데를 가고 싶었던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아 그러네요. 센터 한복판에 예. 소호로. 예. 그 구두에 껌도 잘 안 붙고 이런. 제가 있었던 사무실은 센텀의 중심 중에 중심에 위치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 빠르게 걷는 정장맨들과 뾰족 구두 신은 여자들, 야근에 찌든 IT업계 사람들, 은행, 백화점 등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등등. 이곳이야말로 업무하기 최적의 장소. 자, 철부지죠? 네. 뭔가 현대 여성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소호 사무실에 입주한 지 두 주 만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주차장도 끝내주고 괄호 열고 하나하나의 주차장 공간이 너무 넓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네. 이건 주차장에 대한 최고의 극찬이죠. 예. 센텀 여기 그래요. 엄청 넓어요. 그 센텀이 지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근데도 주차장이 넓다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렇구나. 예. 그 처음부터 계획 도시라 그런지 저 그러니까 부지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예. 외지인이라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특이하다. 이런 도심에 주차장이 넓어? 늘 그렇거든요. 네. 아, 괄호 닫고
엘리베이터도 6개나 있고 1층에 땡거킹도 네, 땡타벅스도 있는 완벽한 오피스텔 건물이지만 막상 제 방은 창문도 없고 탕비실인가요? 화장실인가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면 진짜 답답할 텐데요. 딸랑 책상 하나 책장 하나가 끝인 2m 바이 2m의 좁은 골방. 응? 그럴 수 있나요? 이거를 임대해주는 건 이거는 고시... 아, 지금 외부인이 방금 난입한 줄 알았어요. 네. 마이크라도 좀 가까이 놔주세요. 아까 그, 예. 누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부산의 정치인이 듣다가 이거 이 이것은 지역 문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소호 사무실이라는 게 이래요. 그런가요? 고시원의 다른 말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고시원생들을 끄집어내는 곳이에요. 이름을 바꾸고. 탕비실 이런 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되게 이쁘죠. 이쁘장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겉만 보더라도 하나는. 네, 맞아요. 네. 보이는 데는 다 좋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무슨 뭐 창업하려는 사람 허브 만들겠다고 이런 거 이제 싸게 대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만들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천장이 뚫려 있고 막 얘기 안에 다 들리고. 대기 안에 다 들리고. 예. 네. 그 진짜 소호를 위한 소호 사무실 한국에 흔치는 않습니다. 잠깐 낮잠이라도 자려면 의자를 뒤로 제껴 앉아 어느 방향으로 다리를 뻗어도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 좁은 방입니다. 와, 심각하네요. 예. 다리를 뻗을 수 없다. 네. 음악이나 라디오를 조금만 크게 틀어도 옆방에 방해가 될까 혼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이어폰을 꼈습니다. 뭐, 예, 이건 이제 고시원. 여긴 말만 사무실이지 고시원과 다를 바가 없지만 고시원보다 안 좋은 건 최적의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어서. 아. 저는 혼밥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도시락도 햄버거도 컵라면도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쁘다. 이 동네는 식당의 점심값도 엄청 비싸고 맞아요. 거기 백화점 안에 있는 밀면 막 7,000원 하는 거야. 네. 밀면이 7,000원 먹고 사는 사람 죽은 먹는 사람 어디서? 밀면이 7,000원이라 하면 그래?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부산 시민을 화가 나게 하는 법. 아, 나 부산 떠난 지가 지금 한 20년 됐는데. 네, 네. 센텀의 밀면값을 알려준다. 와, 야, 말도 안 되는데요. 게다가 오리지널 밀면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받아. 원래 백화점 푸드코트는 이상한 하이브리드 음식이잖아요. 네. 면발이 굵어. 미쳤어? 예. 네. 뭐 그런. 여튼. 왜 어떻게 7,000원인데? 김원복 씨가, 예. 부산을 말로 때리실 기세입니다. 3,500원에 먹었어요. 그잖아요. 자. 이 동네는 식당에 점심값도 엄청 비싸고 건물에 숨어있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정장 좀비들 때문에 식당도 가득가득 차는 게 점심때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 콩만한 방이 월세는 엄청나고 부가세에 주차비에 프린터라도 쓰면 한 장에 100원씩 따박따박 명세표에 찍혀 나오고 진짜요? 와 100원? 소호 사무실 그 이게 그 은퇴자들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돈 뺏어가는 거랑 똑같은 구조처럼 보여요. 저는 자꾸 이게 준비하면서 보면, 방송 준비하면서 보면은 냉난방도 안내데스크에서 관리하여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야근할 때나 주말 근무 때 냉난방을 하려 치면 한 시간에 1,000원씩 받아가는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난방에 시간당 비용을 낸다는 생각은 해볼릴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어떤 편의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뭐 돈을 요구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부분의 소호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수익이 나는 창업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소호긴 소호지만은 꽤나 그 매출이 보장돼 있는 회사가 들어가야 네. 그 뭐랄까 감당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뭐 냉장고에 초기 스타트업은 거의 뭐 냉장고에 작은 위스키나 그 멸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스키나 멸치. 아 그 미니바. 네. 그리고 저 물병 하나 공짜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 시작인 주제에 건먼 만들어서 들어온 사무실에서 비싼 임대료와 답답함에 지쳐 출근하면 매일 아침 인터넷 카페에 직거래 사무실 검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네. 두세 번 전화해서 찾아도 가봤지만 주차가 문제거나 산 꼭대기이거나 집에서 너무 멀거나 하는 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센텀을 벗어나면 다 산이거든요. 그렇죠. 부산이라는 곳이. 예, 바닷가 아니면 산. 그러던 중 땡땡 교차로 부근 소형 사무실 한 달 27만 원 전기세 없음 관리비 없음 주차 가능. 이거 보통 그 호러 영화 시작 아니에요?
이라는 제목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사무실 사진이 올라와 있는 글을 봤습니다. 땡땡 교차로면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고 혼자 있으니 소형 사무실이면 충분하고 한 달에 17만원이면 센텀시티 사무실 임대료의 반값보다도 싼 가격이며 네. 주차까지 가능하다니 당장 가봤습니다. 네. 건물은 좀 오래되어 낡았지만 위치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방도 센텀시티 사무실에 2.5배는 돼 보이고 주차도 1년에 5만원만 내면 되니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 싸다 싶어. 기존에 쓰던 분, 괄호 열고 인터넷에 글 올리신 분, 괄호 닫고 에게 물어보니 같은 층에 방이 3개인데 그중 한 방에 박 사장이 3층을 전부 전세를 냈고 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본인이 전전세를 주는 거라 싸게 용돈 정도만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나누기 귀찮으니 박사장이 다 내는 거고 페인트나 장판 깔아도 되냐고 물어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네. 저 말고 다른 한 방은 쇼핑몰하는 커플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도 채 안 온답니다. 박사장도 오전에 다른 데서 일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와서 아지트 삼아 논다고 낮엔 거의 저 혼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긴 소개 중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보시면. 네. 복도에서 옛날 만화방 같은 냄새가 났지만 네. 그죠 옛날 만화방에 꼭 시체가 하나씩 있어요. 왜인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고 다음날 저녁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박 사장을 처음 봤는데 49년생 할아버지신데 아주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과 저와 박 사장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계약을 하고 여기저기 설명 듣고 열쇠 받고 둘러보는데 박 사장 친구분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라고요. 한 분도 아니고 하나 둘. 여기 하나 둘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죠. 네. 줄지어. 네. 줄지어죠. 근데 친구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이라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되게 열린 분이시구나. 이거 되게 영화 젊은...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살인하기 시작하면 바로 영화잖아요. 새로운 시작에 들떠 마냥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센텀시티 계약 기간이 남아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주말에만 와서 한 주는 셀프로 페인팅, 네. 한 주는 가구를 들이고 한 주는 정리를 하며 딱 한 달 걸려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던 소호 사무실과 다르게 휴지 하나까지 제가 사려니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전에 있던 사무실은 건물은 엄청 좋은데 제 방만 거지 같고 여기는 건물은 거지 같은데 제 방만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갖춰졌습니다. 네. 사장님처럼 넓은 책상을 두고 앞엔 낮잠 잘 긴 소파와 이제 마음껏 냉동밥을 먹을 생각에 전자레인지에 냉장고까지 들여놓고 예쁘게 슬프죠. 칠한 벽 색깔에 만족하며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은 냉장고가 필요하면요. 네. 처음엔 냉동실부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 경험에 의하면 냉장할 거는 5분 내에 먹어버리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네. 낮엔 아무도 없어서 아주 조용하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창밖으로 차소리와 빗소리가 들리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전자레인지 팅 해서 냉동볶음밥을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저녁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 5시쯤 되니 복도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박 사장이 왔나 보다 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점점 많은 사람 소리가 나더니 7시쯤 되니 시끌시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한 서너 명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원래 그 혼자 계속 오래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죠. 여섯 명 이후부터는 똑같이 들려요. 그렇죠. 네. 아 화장실 가려고 나오니 복도에 담배 냄새도 진동을 합니다. 아이씨들이 시끄럽게 노네 하고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살짝 열린 문틈을 봤는데 이곳은 안전한 놀이터 바로 그 하우스였습니다. 하우스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보진 않았는데. 김현모 네. 씨요? 저기, 저희 작업실 바로 여기, 예, 바로 옆 건물이죠. 김현모 씨 작업실이 저희 건물하고 거의 걸어서 45초 거리더라고요. 네. 네. 거기 있었어요. 하우스. 네. 하우스? 아, 와, 거기 안 가길 잘했어. 만화방 냄새가 나더라고. 문을 딱,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네. 진짜 정말 건물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고. 중간 동그란 탁자 있고. 그 이제 정말 찌든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둘러앉아가지고 그쵸 하우스는 사실은 진짜 딱 공간 책상 놓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센텀 시티에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 하우스 여기도 몰라요 여기 이 건물에도 있을 수 우리 있다 우리 건물 옆에도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네
만화방이 밤에 늦게 닫으면은 만화방이 하우스로 변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집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옛날에는 막 불법 비디오도 만화방에서 틀어주고, 만화방이 사실 그쵸. 낮에만 애들이 이용한 데지, 밤에는 다양한 용도로 뭐,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이. 예. 근데 요즘은 또 떴다방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전용으로 하고 몇 달하고 차버리고, 그렇죠. 그런 집들이 많다고 하죠. 아저씨들이 술도 마시고 시끌시끌 뭔가 트럼프 카드를 손에 들고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만 보던 게 자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침까지 그러니까 딱 아침에 봤는데 야 저거는 한 못해도 한 8시간 있었다 저기에. 딱 10분 다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느낌. 너무 찌들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 어제 그 멤버가. 그렇지. 거죠. 또 카드를 치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똑같잖아요 보면 같은 사람들이 치는 건. 다음 날 출근해서 복도에를 들어오니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 방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동그란 테이블에 작은 소파 의자 너다섯 개가 두 세트 있고 테이블 옆에는 카드와 재떨이 등등이 있었습니다. 등등이래봐야 담뱃값일걸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복도에서 옛날 만화방 냄새가 났었고 분리수거장에는 소주병이 많았으며 나이대가 맞아 보이지 않는 박사장의 친구들. 네.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이 사람들은 박사장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네. 고객이죠. 조용히 놀다 가면 그나마 낫겠지만 술도 마시고 도박이라는 게 극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그럼 막 이렇게 다음 아침에 출근해 보면 손모가지 아니, 극적인 상황이래잖아요. 네. 오한마 인테리어인 줄 알았습니다. 방탈출 카페. 아. 그때마다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컴퓨터의 스피커 소리는 점점 커지고 저녁에 그분들이 오면 화장실도 안 가고 꼭 참다가 퇴근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전문적인 우리 그 뭐지? 그 타짜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하우스는 아닌가 봐요. 거기서는 뭐 다들 심각하게 혈안이 돼 있지 웃거나 뭐 떠들지도 않지 않나요? 그 뭐 물론 극적인 상황은 극적인 상황일 수도 동네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예. 이게 약간 침묵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 하우스인지 약간 저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냐 전문이냐는 점당 얼마냐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겁니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네. 예. 제가 다른 직원이라도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혼자 하루 종일 있는 사무실에 저런 분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죠. 각 세 방을 나눠놓은 것이 합판같이 얇디얇은 칸막이 벽이라 소리도 많이 들리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현 씨를 괴롭힌다면 그거 아니에요. 돈 빌리러 올 거잖아요. 아니면 취해서 이제 뭐 방 잘못 찾았다고 하면서 똑똑똑은 몇 번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진짜 무섭잖아요. 네. 그나마 박사장은 저를 조심히 대해서 박사장 있을 땐 좀 안심되는데 낮에 박사장 없을 때도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장이 없을 때 아저씨들만 오면 저는 좀 더 긴장합니다. 이 사무실에 출근한 지 두 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소리가 납니다. 2시. 박사장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와서 노는 건가 봅니다. 오늘은 카드가 아니고 화투인 것 같습니다. 짝짝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들이 짝짝거릴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합니다. 아, 한 놈이 쓰리고를 했나 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싸움만 안 나길 빕니다. 아, 정말 저는 부동산 햇님입니다. 겉멋만 들어서 콩알만한 고시원 같은 방에 몇 달을 큰 돈을 꼬박꼬박 냈었고 거길 벗어나서 온다는 게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에 쓰러져가는 건물이라니. 저 사람들 신고하면 제가 한 줄 바로 알겠죠? 이 부분이 진짜 무섭겠네요.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돼서 오죠? 그럼 도망가느라 정신없고요. 아, 그분들이요? 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안 잡혔다 칩시다. 혹은 잡았다 뭐 집행유예 정도 사회봉사 받고 나왔다 칩시다. 그랬을 때 물론 범죄자는 다시 찾아오긴 하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네요. 신고. 예. 아. 남자 목소리로 해서 신고하면 모르려나?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쓰다가 페이스북 메시지는 비밀인가? 좋아요를 누른 것처럼 나를 아는 모두가 이걸 보나? 확신이 없어서 끄고 네. 수영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돌아보다가 네. 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도와주려나?
다음이 제일 웃겨요. 아니지, 당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 하다가 대선이라 바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대선이면 바쁘죠. 차유 게시판에는 각종 광고만 8페이지까지 있는 걸 보고는 홈페이지를 관리하지도 보지도 않는 건가 싶어 끄고. 네, TKBK 지역 국회의원들 홈페이지가 보통 이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기의 광고만 많은 경우가 많죠. 네. 112만 눌러놓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 전화기를 만지작대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잡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아, 이게 좋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메일을 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 아니, 마지막 문장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에게 사연을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알려졌으면 좋겠다. 아, 누군가 대신 네. 추적을 해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제,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전전세니까 아, 네.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네. 분명히 이런 집들은 네. 다 잡혀있어가지고 네. 아, 아. 애매했을 수 있거든요. 아! 본인이 아직... 이거 지금 저당 상태를 모르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문현 씨가 신고를 냈어요. 네. 박 사장을 포함한, 버디들을, 컴퍼니들을 다 잡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 사장에게서 뭐 이제 재산 몰수라든가 몇 가지 형이 내려졌습니다. 혹은 빚을 갚아서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서 그 전세 하나가 벗겨졌어요. 저당은 문현 씨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게 된 거예요. 완전 좋게 된 건데. 월 27만 원을 내려다가 네. 이자로만 월 270만 원을. 등본 떼라. 네. 아, 도움 됐네요, 우리. 아, 김현보 씨. 김현보 씨. 아, 우리가 아니구나.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달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지금 그 성함이. 네. 문효연 씨. 아, 문효연 씨. 아, 진짜로 근데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가 문효연 씨의 사연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에 뭐 출신으로 자랑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땡디다스 마라톤 하러 가신다고. 예, 남자 못 구한 대가로 건강을 찾으신. 네. 문효연 씨의 사연이었고. 3주년째라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